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그랜저입니다. 이 차량 2009년식 약 16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.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.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.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. 하지만 수리 마친 상태고요. 뉴 상태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입니다.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4.7mm 나오네요. 60%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머플러 보시면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데요. 보시면 겉면 부식되어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터진 부분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반대쪽도 겉면 부식 있지만 터지지 않았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코일 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. 반대쪽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.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곳곳에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. 엔진 오일 팬 먼저 보셨을 때 볼트들까지 깨끗할 정도로 누윤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요.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윤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와 웜기어 찢어진 부분 없고요. 타이로드 핸드, 로어암, 펄대링크까지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. 반대쪽도 등속 조인트와 옮겨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.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.6mm 나오네요. 80%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.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.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어서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.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엔진 쪽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사이로 보셨을 때도 누윤적 없이 깨끗한 모습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시면 41%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차량 약 2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고요. 왼편으로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. 바로 앞쪽으로 스티어링 오일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오른쪽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있는데요.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시면 색깔 약간 검게 어두운 색깔 나오고 있습니다. 브레이크 오일은 한번 점검 받으시고 교체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. 브레이크 오일만 한 번 더 점검 받으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.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.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프 보시면 쭉 나가는 것 보실 수 있는데요.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.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.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.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63,897km 보실 수 있겠고요.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옵션 살펴보면요. 정면을 룸밀러 앞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아래쪽에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기어봉 앞쪽으로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.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. 실내 상태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. 앞쪽에 대시보드 보셨을 때 큰 손상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합니다. 다만 왼쪽 구석에 보시면 약간의 오염이 있다는 건 약간의 긁힌 자국입니다.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센터페시아 버튼들 보시면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기어봉 약간의 사용감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. 핸들 상태 커버 씌워져 있는데요.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.
시트도 보시면 사용감 있습니다. 다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. 도어 트림 쪽도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Till I get up, time is barely on our side. I don't wanna waste what's left. The storms we chase are leading us, and love is all we'll ever trust. Yeah, no, I don't wanna waste what's left. And we'll go through the wastelands.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정면의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. 자세히 보셨을 때 미세하게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헤드라이트 손상 없이 말끔하고요. 범퍼 쪽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. 그릴도 파손 없고요. 반대쪽 오른쪽 범퍼 쪽 보시면 크랙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헤드라이트 말끔하고요. 옆쪽에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상태 가장자리에 스크래치는 있지만 양호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. 프론트 휀더 큰 흠집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사이드미러 보시면 램프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.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. 도어 쪽 보셨을 때 문콕 자국은 느껴지지 않고요. 앞도어 쪽 깔끔한데요. 뒷도어 쪽 아래쪽 보시면 길게 쓸린 자국에 의한 리터치 있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리어 휀더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. 범퍼 쪽 보시면 약간의 크랙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도 리터치 들어간 부분 크랙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. 트렁크 쪽은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범퍼 쪽 왼쪽 아랫부분도 크롬 장식이 약간 깨진 부분 그리고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고요. 리어 휀더 깨진 부분 없고요. 손상 없습니다. 도어 쪽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데요. 뒷도어 쪽에 아주 미세하게 문콕 자국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사이드미러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프론트 휀더도 큰 흠집 없이 앞쪽에 약간의 문콕 자국 있다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현대 그랜저 쭉 살펴보셨습니다. 이 차량 연식 대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었는데요. 가격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.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리뷰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